어린이를 돌봐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살펴야 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5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치는 등 학대를 반복해 신고당한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지난 1월에는 전남의 한 보육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수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기관입니다.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커다란 한 축의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 조사 이후에 아동에 대한 조치, 뭐 예를 들어 가정 내에서 분리한다든지.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와 인력이 부족해 제 역할을 다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시군구는 1개 이상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게 되어 있지만 광주에 2곳, 전남 3곳에 불과합니다. 근접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접근 가능성이 쉬우려면은 일단 또 아이들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거리 이동이 어려우니까요. 지자체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 시설 확충이 어렵습니다. 이거 자치구는 솔직히 어려워요. 이렇게 운영비가 지출이 돼, 지급이 돼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하기에는 지금 어렵고 지금 지부에서 해주시니까 예산이랑 이게 다 해주시거든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지난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아동학대가 2배가 넘게 증가했고 5명이 학대를 당해 숨졌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